영어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는데 맞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왕초보분들 질문이었어요. 왕초보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왕초보라고 정의하는 수준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밖에만 나가면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EFL 환경이라고 하는데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EFL에서는 말을 할 때 그게 단어가 아니라 센텐스로 나오는 게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크게 봤을 때 자신감을 얻으면서 말을 길게 뻗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structure, 구조. 근데 구조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짜증나는 문법이거든요, 여러분.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건가요? 근데 문법을 시험용으로 배우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런 거 가르는 거는 실제로 말할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기본 구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형식에서 5형식을 다 이용해서 센텐스를 하나씩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일단 되면 기초 단어만 일단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법이라는 그 structure, 그 구조에다가 틀에다가 자꾸 맞추면서 껴넣으면 되거든요. 단어장 같은 걸로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단어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vocabulary를 확장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최소한의 문법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grammar use도 보면 basic부터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basic level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를 알면 거기다가 또 뭐 교체 그쵸 대체해서 넣고 grammar가 basic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을 갖다가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진짜 무진장 어떻게 예를 들어서 be supposed to 무슨 뜻? 수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치 어항이로 되어있다 막 이런 패턴 수거 막 하잖아요. 그걸 미친 듯이 막 연습을 엄청 하는 거예요. I'm supposed to be there by 7. What am I supposed to do? 그러다 막 팝송도 부르죠. Tell me how I'm supposed to live. 막 이 노래도 하고 기본 문법이 깔린 상태에서 패턴을 얹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더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 문법 가지고 패턴 가지고 하면 팝송 같은 거 들을 때도 막 이렇게 귀에 들리고 진짜 그 수거 표현을 확장할 때 되게 확장하면 좋은 게 어휘예요. 그제서 이제 되게 힘을 많이 받아요. 그쵸. 기본 스트럭처에 껴 맞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문장이 되게 풍성해지고 글을 읽어도 쉽게 단어를 아니까 쉽게 팍팍 해석이 되고 그런 거죠. 영어 공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영어 회화 학원도 있고 요즘에 스피킹 관련한 인강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 친구를 100%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 외국인 살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 외국인이 뭐 음식을 좋아해. 그럼 음식 맨날 싸가지고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식을 싸가지고. Do you want some? 요즘은 또 웬만한 시골에도 초중고에 그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요. 외국인들이랑 계속 부닥치면서 말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수영 씨도 얘기했던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저는 그 방법조차도 나한테 조금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저는 그냥 혼잣말도 되게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일단 저한테 영어로 인사를 해요. Good morning, rise and shine. It's gonna be another fantastic day. 여러분,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좋은 게 Your first language in the morning is English.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접하는 게 영어야.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오늘 아침에 일단 탑재를 시키고 시작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골에서도 사교육 안 받으면서도 계속 혼자서 영어로 되게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학원을 가면 내가 그렇게 영어로 썼던 거를 선생님한테 좀 더 약간 펼쳐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유튜브는 어때요? 요즘에 유튜브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많죠. 네. 제 여러분 유튜브 오시면 영어 낭독이라고 있어요. 패턴도 있고 낭독도 있는데 패턴은 그냥 정말 센텐스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낭독은 어떤 이만한 글을 전체를 계속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통으로 읽는 것도 그쵸. 통으로 이렇게 글 대화가 아니라 글이죠. 약간 글. 뉴스 앵커가 있듯이 그쵸. 근데 내용은 뉴스보단 좀 더 쉬운 걸로 좀 재미있는 소재로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그 교환학생 가서 공부했을 때도 그냥 미국 애들이랑 수다만 떨 것 같은데 낭독을 병행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제가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정해요. 낭독을 여러 번 해서 이걸 외웠어요. 외우는 것 자체는 되게 좀 힘든데 외우다 보면 센텐스가 제한테 박히는 게 몇 개가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제가 나중에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 단어 몇 개 바꿔서 그렇구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재영님은 유명인 트위터를 팔로우한대요. 등장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것도 맞아요. 어, 저도 좋아요. 중국어 배울 때 웨이보로 중국 유명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맞아요, 맞아요. 어, 이 사람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검색해서.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뭐 되게 유명하신 분 많잖아요. 뭐 올리버 쌤이나 이렇게 막 그런 분들 계속 틈틈이 보이시는 거죠. 유튜브도 이제 조만간.